올해의 신인상 앨범 부분 수상자들을 만나볼게요. 올해의 신인상 오프라인 앨범 부분 아이즈원.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시상 소감도 들어봐야죠. 스테이키즈 시상 소감 부탁드릴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스테이키즈! 안녕하세요. 스테이키즈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이렇게 신상을 받게 되어서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저희 박진영 PD님, 그리고 정욱 사장님, 표정록 부사장님, 안성호 부사장님, 조혜성 부사장님, 그리고 지인 대표님, 그리고 항상 저희 사랑해주시는 JYP 직원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항상 헤매 잘해주시는 제이샵 누나들, 그리고 멋지게 입혀주시는 우리 스타일리스트 형 누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사랑해주시는 우리 가족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스테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데뷔한 지 아직 1년도 안 됐지만 이제 4개의 앨범을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발표했습니다. 물론 저희 음악을 많이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위로받고 힘받았다는 스테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다운 차트 뮤직 어워즈에서도 신인상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데뷔를 정말 많이 도와주신 신영각 부사장님과 저희에게 멋진 앨범 선사해주신 최고의 프로듀서 한석수 PD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12명 박수석 대표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미주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과 응원 덕분에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도 이전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는 이전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